우리 땅이 이 도로 중심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다 2300평이 있는데 이 아래가 머위밭인데 머위를 다 BMW가 오늘은 또 왔네요. 며칠 전에 차를 도로에다 대놓고 머위를 싹쓸이 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머위 채취시 고발 조치한다고 주인들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계속 그 이제 한 사람 쫓아내고 나니까 회색 차가 또 와서 뭐 할머니하고 아들이 와서 또 머위를 따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할머니 빼고 부부가 그 사람이 또 부부가 와서는 또 따가더니 지금 머위가 다 뜯어가 버리고 저기 조금 남았네요. 저기 머위밭 파란 여기가 이제 우리 머위밭인데 이쪽으로 내가 다 심어놨는데 그 머위가 하나도 없네요. 저쪽에가 조금 있고 저쪽은 좀 있고 이쪽에 머위 채취 고발 조치한다고 주인백이랑 써놨는데 지금 차를 여기다 대요. 여기가 인적이 없기 때문에 차를 여기다 대놓고 다 가서 식구들 데려와서 다 뜯어가 버려. 도리원이 이쪽에 내가 작년에 다 이렇게 심어놨던 머위가 하나도 없어요. 저쪽에 이제 머위가 좀 있죠. 자루로 BMW가 와서 오늘은 저 아래 가서 머위를 한 자루를 떼가더라고. 저 위에다가 차를 대놓고 이 머위가 지금 거의 거덜이 났어요. 다 뜯어가고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국녀지책으로 머위 채취시 고발 조치라고 지금 이렇게 써서 지금 여기가 엄청난 머위밭인데 머위를 다 붙어갔어요. 자루로 그냥 하나를 뜯어가더라고. BMW 차를 갖다 대놓고 머위가 하나도 없어요. 머위가 다 뜯어가고 머위가 없어. 여기가 아주 머위 천지인데 여기 조금 아래 이쪽 빼고 나머지 거기 저기서 머위를 그냥 자루로 하나를 뜯어가더라고. 나는 이렇게 차를 대놓고 뭐 우리 밭은 밑으로 안 보이니까 여기가 좀 아래 도로 아래를 몰랐죠. 세상에 그 며칠 전에 회색 차가 와서는 두 할머니하고 아들이 떼가더니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할머니 빼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 와서 차를 대놓고 떼가더니 우리 이제 남편이 못하게 이거 우리 약용으로 쓰려고 염소도 못 내놓고 다 이게 개인 사유재 땅에 들어와서 이거 하면은 이게 구속당하는 거라고 그래도 조금 뭐 말을 안 듣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고발 조치한다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오늘은 BMW가 뭐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. 와서는 이렇게 나무 것을 이렇게 떼면서 가면서 뭐 자기는 오늘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없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와서 그래요. 우리 시간까지 서로 다 알고 막 공유하는 것 같아요. 이 머위 도둑 때문에 그냥 BMW 갖고 와서 나머지 머위를 왜 털어요. 그러면서 여기 땅이 무슨 자기 무슨 외갓집이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땅인데 무슨 외갓집이냐 그랬더니 우리 땅에가 무슨 자기 묘지가 있다네요. 속상해요.